또 봐도 대단합니다. 엄청나셨네요. 아, 정말 아래 있는데 예. 이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근데 볼이 쏙 들어갔어요. 예. 왜 이렇게 살이 빠지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어야 소년대. 제가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예. 그런데요. 막상 제가 춤을 출 때는 남들보다 동작을 빨리 못 익히는 편이라서 아이고. 남들보다 좀 배로 연습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레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저희도 배워야겠네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몇 킬로나 뺐는지 공개 가능한가요? 한 5, 6킬로 정도. 이야. 출산. 소녀가 소녀를. 예. 엄청납니다, 그 노력량. 아, 예. 아 역시 대단합니다. 다이어트엔 예. 팝핀이 최고겠네요. 예. 아, 우리 송윤아 위원. 예, 시종일관 감탄하셨는데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 모든 팀들을 기대했었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민정 씨, 주민정 양의 무대를 가장 제가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예, 그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박할린 위원. 네,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몇 주 차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안무를 갖고 또 나타날까. 근데 역시 너무 안무도 좋았고요. 그냥 한국이 계속 너무나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그런 춤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자, 장진 위원.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눈높이로 비슷한 시선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오바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야! 정말 놀라운 건 네. 심사위원 사전 스리프터가 비밀로 진행되거든요. 네. 세 분 모두 1위를 줬고요. 아, 정말 이게 코리아 탤런트 사상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궁금한데요. 주민정 양을 파이널 무대에 진출시키고 싶은 네. 분은 휴대전화 메시지창에 투표번호 7을 입력하시고 샵 0700으로 보내주십시오. 메시지창에 이름만 쓰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투표번호를 입력하고 보내주시고요. 투표는 마지막 공연이 다 끝난 후에 진행되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투표번호 7번 주민정 양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